여기에서 여기요? 문 뒤에 문 뒤에서 죽은 것처럼 누워있어가지고 좀 무서웠고 좀 그랬죠. 막 네 발로 아동바동 하면서 좀 애처롭게 막 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희도 놀랬거든요. 저망이 너무 그냥 사지 못쓴 애를 버렸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뭐 주위에 뭐 애가 생활에도 흔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의식도 거의 못 차리고 경련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신 경련 거의 멈춘 상태고요. 처음 발견됐을 때 이제 경련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부 눈 아래쪽에 한 2cm 정도 타박상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에서 둔기에 맞거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뇌진탕에 의한 경련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철문이 뒤에 닫혀가 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거기 있는 것도 거의 다 대부분 다 모르거든요. 그게 아니 소방 검사나 한번씩 어쩌다 한번씩 열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그건 누군가 알고 와서 버렸다는 건데 외부 사람이라면 모를 거 아니에요. 뇌수막염이 일단 진단명이 되는 거고, 현재 MRI, 그 다음에 아이 건강상태, 엑스레이 혈액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나타난 수막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성화가 되어 있으면서도 TNR이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귀를 자르는 표식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봤는데 한 번도 개 소리 못 봤어요. 그런 거는 고양이 소리가 안 나니까 잘 몰라. 네, 저희 집 고양이. 근데 엄마가 환기시킨다고 열어놨는데 얘만 없어져가지고. 문을 잘 안 열었는데 집에 한 번씩 있을 때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때 휴가였어. 그때 문을 열어놨는데 그날 그래 없어진 것 같아. 여기 후문에 애쓰던 담요랑 밥그릇 갖다 놓고 기다려보고 있는데 문에 차라리 저 뭐 있어버려도 그렇게 그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는 두 달 전에 잊어버 이런 게 맞다고 하면은 잊어버렸는데 누가 그 아파트를 키운 거죠. 그 안에서 키우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돌려다 주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 도둑이 되니까. 치명적이면 아이가 사망하도록 기다렸다가 어디다 이제 파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범행을 은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견될 수 있는 장소, 자기만 아는 장소라고 생각한데 넣어놨기 때문에 급급하게 은닉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봐진다는 얘기죠. 아예 그냥 자기가 도둑이라는 것을 안 들키려면 거기 둘 필요는 없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캐리어 같은 데 놓고 그냥 멀리 갖다 버리거나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를 아끼고 그런 상태니까 발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데 자기하고는 좀 자기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놓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나도 없어. 초기 증상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 하지만 아직 그 사지를 정상적으로 가누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 경과는 매우 좋지만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